우리가 내가 나를 불태워 사람을 늘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크게 이걸 잡는단 말이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게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하면서 자꾸 성장을 하면 성장한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늘 당장 우리가 뭐를 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거는 내 질량만큼씩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태워서 널리 이롭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실버에 무슨 지금 이런 거 좋은 일을 한다. 요렇게 하고 있는 분들 또 내가 복지사에 뭐 어떻게 지금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요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나는 떠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빨리 바꾸십시오 생각.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떤 데인지를 좀 알아야 돼. 사람을 키우는 나라예요.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여기에서 누구한테 아주 좋은 떠드는 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버려라. 여기에서는 교육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의 학교예요. 무엇을 해도 지금 실습을 하는 중이라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 분야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또 이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다. 5만 분야가 다 있습니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그 환경을 주는 것은 너를 키우기 위해서 그 환경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저 희생자들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예를 내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홍라이 여사 하면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홍라이 여사를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를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공부 키를 못 따고 있으니 공부가 하나도 안 됐어. 홍라이 여사가 원불교에 아주 몸을 두고 계신 거는 다 알죠? 원불교가 어떤 곳이에요? 희한하게 그분이 어떻게 인연이 돼도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최고 원력이 있다라고 하는 불교라든지 무슨 뭐 기독교도 최고의 이런 데 인연을 달 건데 어째 그 있노?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요. 홍라이 여사가 공부하기에 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겁니다. 원불교는 어떤 주창을 하고 사는 데냐 하면 그 조직이냐 하면 아주 그 봉사 활동을 하고 복지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을 만지며 이거 하는 조직이에요. 이념도 그런 속에 있는 데란 말이죠. 종교 이념도 아주 뭐 하나님이 어떻고 무슨 부처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종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이념들을 속속 몇 개만 빼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드는 데가 원불교라고 하는 데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근희 회장은 말이죠. 국제사회에 발을 넓혀가면서 이 모든 이게 지식인들을 내 밑에 오니 이걸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것이고 홍라이 여사는 앞으로 미래에 지금 복지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 최고의 학을 지금 시키는데 이 거기에서 전부 다 조직에서 봉사활동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다 보고 뒷바라지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서 내 학습 공부를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회가 어려워지면 복지사회를 이루어가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류는 아무리 성장을 해도 결국 마무리에는 복지사회를 바르게 운용하지 못하면 망하게 돼가 있는 게 인류의 근본이에요. 이때까지 인류는 부익부 비니비니 되고 나면 그러면 이 사회를 어떻게 잘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못 만들면 여기서 무너진 것이 인류 문화가 이때까지 무너진 역사거든 이게 컸다가 무너지고 나면 또 부익분 비익빈이 될 때까지 크고 또 여기서 운영을 못하면 또 무너지고
이게 역사를 반복을 하면서 왔던 것을 우리한테 그 역사를 가르쳐 준 것이. 이게 우리는 그걸 배우 그 역사를 우리가 흡수한 것이 지금 너희들 사람 모양을 우리한테 갖다 준 것이 오늘의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서야 되는데 이 모르는 거죠. 거대한 이 사회가 됐을 때 이근희 회장은 나라의 아버지가 돼줬어야 돼. 그렇게 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의 부인은 나라의 어머니가 돼줬어요. 그래야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복지사회를 어떻게 만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큰 어머니가 돼줬어야 되는 대자 대비 간신보살이 돼줬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나라의 힘을 당신들한테 다 줬지 않던가. 나라의 인재들을 당신들한테 다 줬지 않던가. 당신들은 뭘 했던가. 아직까지 이 나라 환경을 모르고 이 사회를 만질 줄 모른다면 어떻게 가정에 부모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순환을 받고 앞으로는 내 할 일을 못하면 엄청난 순환을 받는다. 자식들이 어려운데 부모는 건재할 것인가? 그렇지 않음. 자식들이 어려운 걸 보살피지 못하면 부모가 그 환경을 고스란히 내가 어려움을 다 끌어안고 나는 몸부림치다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기운을 크게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질량을 너한테 전부 다 맡기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운영을 바르게 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네 부자 돼갖고 네 자식한테 띄주라고 맡기는 게 아니고 그 부모를 보고 자식이 또 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나를 따르고 있다면 나는 이 사회를 만질 줄 알아야 되고 나라를 만지는 거상이 돼서야지. 그렇게 못하면 마지막에 너를 친다는 사실을 왜 모르던고. 한 사람 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희생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이 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바르게 크지 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불구가 되고 아주 살기가 어렵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 가가지고 학습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알아야지. 그게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에 가보고 노인시설에 가보고 전부 실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안 살면 이 모양으로 산단다 이걸 공부하라고 이어놨는데 이 사람들을 돕는단다. 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하는 곳인데 공부하라고 지금 글로 밀어여 놓은 겁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 이 나라 안에서 이것은 인상실험함에 공부를 하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 지금 전부 다 복지에 대해서 종사하려고 엄청나게 그러죠. 지금 막 그렇게 다 돌아가게 돼가 있어 앞으로. 왜? 그런 사람만 많이 나오니까. 아, 그 직업이 최고인기라. 아, 아주 인기 사업이, 인기 직업이 돼. 아, 복지 수급자가 그만큼 많아지는데 필요한 사람이 좀 많겠어요. 이걸 깨치지 못할 때, 못하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전부 다 크게 매달려서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직 깨치지 못하고 있어. 지식인들이. 이런 건 선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이 눈을 띄어줘서 그 사회를 바르게 보게 하고 그게를 빨리 치료할 줄 아는 백신이 나와야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아주 살기 좋은 사회 이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실버 어른들을 내가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내 공부를 시키는 중이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내가 쳐다보고 느끼는 것들
또 이렇게 정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보는 건 또 보이는 게 틀리니까 이런 걸 하루하루 일지를 써가면서 정리를 해놓고 또 누구와 이래 만날 때는 이거로 같이 의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되면 내가 참신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게 바른 이 백신이 나오고 바른 이게 패러다임을 찾았다면 이 나라의 이 우리 노인들은 이 걱정하면서 살고 죽을 때를 기다리며 사는 노인들이 아닌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건 기본이고 이것이 인상실험이 돼가지고 인류의 이 백신을 퍼뜨릴 것이야. 국제사회를 아리키고 이끌어가는 민족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나라에 왜 자살 순위가 1위가 되며 노인이 지금 살기가 어려운 1위가 되며 무엇이 왜 그렇게 1위가 나쁜 것들만 1위가 되고 있느냐. 여기는 인류연구소예요. 너희들이 있는 걸 찾지 못하면 계속 있는 것만 잡고 생산을 해갖고 이걸 연구하는 곳을 만들어서 인류에 이렇게 살지 않는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게 연구하는 학습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여기서 좋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사회는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이 이릅니다. 못 깨니까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이래도 모르겠느냐 또 아픈 사람 끌어낼 것이고 이래도 모르겠느냐 또 사고를 일으킬 것이고 큰일은 인자부터 막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나는 이게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배우고 더 날카롭게 그걸 내가 쳐다볼 줄 알아야 이 사회를 이해하는 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인류를 아리킬 수 있는 민족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지. 인류가 전쟁이 일어날 때,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일본하고 독일이 왜 강대국이 됐는가? 그 죽어가는 속에서 사람을 파헤치고 아주 연구를 하고 사람을 실험도구로 삼아서 뭔가를 찾아내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오늘날에 많은 이 의학 이게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 희생은 항상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지. 아, 그래야 이 사회의 주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장은 내가 배우고 공부하는 현장이라는 이것을 잊지 말고 내가 이 노인들을 도운다는 생각을 하면 나도 똑같이 그런 노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선 돕는 게 없어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크는 중이고 우리가 이래서 크시면 인류의 지금 인류의 숙제를 지금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줘야 되는 게 그래야 그게 우리 삶 국제사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펼치지 못하면 우리 일은 없어. 여기는 우물 아니고 새 둥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곳이지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좋은 일 한다라고 소리는 못 듣는 여기서 우리가 성장하는 곳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여 안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라는 이걸 잊지 말고 여기는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